근데 넌 이 머리로 뭐 할 거야? 그럼 난 뭐 할 건데? No, no, 카페야. 법 다방. 야, 네가 무슨 카페야? 계약만 해주면 지죽은 듯이 조용히 놀라! 넌 눈에 안 띄고 지죽은 듯이 이런 거 안 되는 애야. 네가 아무리 이 나라 사법부를 개무시해도 그렇지 그거는 좀... 야, 네가 어따 대고 남의 빈티지 캐주얼 에스닉 하이패션을 지적질이야. 김유리가 이거 나타나자마자 너 혹시 촌스럽게 막 우리 옛날에 사귀고 그런 것 때문에 이러는 거 아니지? 왜 이렇게까지 하냐고요? 김유리는 진짜 또라이거든요.